반갑습니다.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최근 증시가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횡보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다소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좌에도 붉은색 단풍 색깔이 물들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특징적인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최근 증시는 큰 상승 이후에 매물이 소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하고 있다. 이 두 가지로 말씀 나눠볼 건데 내년에 미국 대선 얘기를 먼저 좀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년 11월이 미국의 대선이거든요.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양강 구도 체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화당 쪽에서의 후보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 60%가 넘어가고 있어서 다음번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 혹시 나오게 되면 당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죠. 바이든과의 격차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원래는 현직 대통령이 10%포인트로 앞서 나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현재는 트럼프가 좀 더 앞서 있고요. 여론조사가 조사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 격차는 조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서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해왔었던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 혹시 다 뜯어고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IRA법. 이 IRA법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는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게 이로 인해서 굉장히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고 그리고 미국의 불황을 겪고 있는 게 이 IRA법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휘발유 같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좀 부추겼고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현재 세금 인상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미국이 급격하게 세금 인상을 하면서 미국인들이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금리도 높은데 세금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항변에 대한 얘기까지도 쏟아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또 이처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서 빠지고 있고 조정이 보이고 있는 측면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만일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에너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내년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요. 에너지 관련돼 있는 대장 종목들은 가스라든지 또는 원자력 그리고 유가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수보다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고요. 선거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민국에서도 총선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죠. 이렇게 총선과 대선이 있을 때에 분명 SNS전, 그러니까 선거전이 굉장히 큰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SNS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코스피 지수, 대한민국 지수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이면 올해 어떻게 내가 매매를 했고 내년에 어떤 섹터라든지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는데요.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한 12%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도 이렇게 한 10% 이상 수익을 보셨나요? 상반기에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매매하셨을 겁니다. 다만 섹터의 쏠림 현상이 좀 심했죠. 그래서 그 섹터를 타지 못하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상반기에도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8월, 9월, 10월 달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어려웠었던 섹터에서 소외됐었던 분들 하반기 들어오면서 다시금 소외를 받았고 현재는
횡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좀 더 앞서서 매매하는 시장이 올해 시장의 특징 중에 한 가지였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주도하는 전환의 장이 올해 시장이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장을 평가해 볼 때 난이도로 좀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난이도는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올해 시장의 난이도였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올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던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올해같이 내년 상반기에도 시장이 나빠질 건가 또는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에 처해 있을 건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올해 GDP 성장률이 1.4%고 내년에 2.2% 정도 되는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올해는 증시가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가면 갈수록 증시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다만 증시가 계속해서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이렇게 넘어가는 장세는 아니고요. 박스권 장세가 형성이 되면서 가두리 안에서 지수가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반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GDP 같은 경우에 2.2%를 나타낼 수 있어서 내년 미국 증시의 GDP 같은 경우에는 한 1%로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는 미국 시장은 그나마 좀 다소 괜찮을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많이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 증시가 최근에 급등을 한 이후에 미국 증시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이번 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졸지 보고서고 또 하나는 ADP 민간 보고서가 나와주었는데요. 이전치보다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용 시장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4.2%가 무너졌죠. 4.2%가 무너지고 4.1% 정도 내외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CME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예측을 내년 3월 달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측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64%로 굉장히 높게 현재는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90달러대에 높았었던 유가도 지금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72달러대에 머물고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는 다음 주 차주에 있을 CPI라든지 FOMC를 대기하면서 11월 달 많이 올라왔었던 그러한 종목들, 그러한 지수가 현재는 횡보하는 움직임에 있고 특별히 요소수 관련되어 있는 테마라든지 또는 가상화폐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 그리고 폐렴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 그리고 여당의 정치, 유력 정치인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었던 한 주였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증시는 11월 21일 이후에 횡보하는 그러한 시장인데 다만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포지션에는 현재 변함이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11월 달 외국인들이 4조 원 이상 순매수한 자금 현재 빠져나가지 않고요. 계속 증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횡보하는 시장이 끝난 이후에 포지션은 아무래도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횡보한다 하더라도 너무 지루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의 중심적인 내용들 또는 테마주 공부하실 분들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로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가 채널 추가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릴 거고요. 채널 추가하신 이후에 노란 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요.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한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또는 시장에 중심되는 종목들, 테마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이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도 몇몇 종목들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와주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관심권에 두셔야 될 건지 아니면 이 종목을 배제를 해야 될 건지 같이 한번 차트까지 열어서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가ICS라고 하는 종목이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가 폐렴이 굉장히 확산 일로에 있어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엮였었던 메가ICS인데요. 이 메가ICS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인공호흡기 치료기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폐렴으로 인해서 치료를 못하는 그런 영유아 아이들 이 인공호흡 관련되어 있는 치료기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엮였고요. 현재 중국에서 폐렴이 굉장히 크게 확산 일로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뉴스나 기사를 토대로 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의 항체에 내성이 좀 생겨서 기존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WHO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내고 있고 굉장히 폐렴이 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로 인해서 내성이 생겼다라고 하면 다른 치료 방법이라든지 항생제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 그러면 메가ICS 같은 이러한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테마로 엮여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인공호흡기라든지 또는 호흡치료기 전문 의료기구를 중국에 한 700대 정도 이 메가ICS에서 공급한 이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로 메가ICS가 이번 주에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요. 세 번째 이슈는 차세대 호흡기 치료 유럽 인증을 획득을 한 회사가 바로 메가ICS인데요. 이 유럽 인증을 따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유럽 인증인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이 메가ICS가 그 인증을 따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들 보시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메가ICS의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봉 차트 볼 때 이 주봉의 3년 정도의 주봉 차트 안에서 중간 가격을 매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색상이 잘 안 보이셔서 제가 검은색 짙게 만들어서 색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현재 메가ICS의 주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실선이 메가ICS의 중간 가격인데요. 현재 이 메가ICS는 검정색 중간 가격 아래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동반되어서 올라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 달 안에 이 폐렴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국내 시장을 뒤흔들고 있고 항생제가 내성이 들어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메가ICS 폐렴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은 크다. 다만 현재는 이 보시게 되면 일봉상들의 각각 일봉상들의 포지션들이 좀 넓게 포진되어 있어서 계속 올라갈 때마다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물리고 떨어지고 물리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할 수 있어서요. 5일선 뭐 11선 부근에 매수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메가ICS가 첫 번째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이었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은 MBT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MBT라고 하는 종목은 트위치가 한국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뉴스 때문에요.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연성이 좀 있는 종목인데요.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바로 이 트위치인데 이 트위치가 대한민국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게 다른 나라의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거에 비용이 한 10배 정도가 든다. 이러므로 인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철수를 결정했다라는 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오퍼월 네트워크 플랫폼이 바로 이 트위치의 플랫폼인데 이 오퍼월 네트워크 플랫폼을 현재는 네이버 웹툰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이버 웹툰하고도 연결성이 있고 이번에 트위치 한국 철수 사업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도
잘 묶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MBT가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정부가 만화 사업 그리고 웹툰 사업을 정부에서 국가 주도하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도 역시나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갖기에 충분했었던 이유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 웹툰이라든지 또는 만화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그동안에는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걸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인터뷰라든지 또는 간담회에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 두 번째도 역시나 이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걸로 MBT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세 번째 이유는 네이버 웹툰이 내년에 미국 상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 웹툰이라고 하면 MBT라고 하는 종목이 웹툰과 연관성이 좀 있고요. 그 에디슨 오퍼월이라고 하는 게 쿠키 오븐인데 이 쿠키 오븐이 네이버 웹툰의 재화죠. 이 에디슨 오퍼월을 MBT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네이버 웹툰 하게 되면 MBT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좀 보였고요. MBT라고 하는 종목도 역시나 차트적인 흐름을 보고 갈 수 있겠죠. MBT의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3년 주봉 차트가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이 3년 주봉 차트고요. 중간 가격을 매기게 되면요. 여기 안 보이는 부분을 네, 좀 이렇게 하면 중간 가격이 이 정도 중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11,0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인데요. 역시나 이 MBT 같은 경우에도 중간 가격 아래에서 계속해서 거래량을 동반한 슈팅이 나오고요. 거래량을 동반한 슈팅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부분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특히나 이 검정색 짙은 선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검정색 짙은 선은 1년선입니다. 1년선 검정색 짙은 선을 잘 지지를 해주면 상승이 나오고요. 지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올라간 만큼 떨어지게 되죠. 이번에도 역시나 떨어졌었던 부분을 토대로 해서 1년선을 뚫고 올라가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1년선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MBT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런 웹툰 관련되어 있는 이슈 세 가지 이슈로 인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겠지만 이전 고점이 10,000원 부근이 이전 고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약 한 9,4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한 이력을 갖고 있어서 이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상태다. 그렇게 되면 MBT라고 하는 종목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너무 현재로서는 높은 가격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종목들은 중간 가격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좀 내려오는 눌림이 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있어야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STO 관련되어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STO 사업 협력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고 이 토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권을 디지털화한 게 토큰인데요. 이 토큰 시장 개화가 최근 들어서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가 잇따라 일고 있어서 토큰 관련되어 있는 STO에 대한 뉴스로 이번 주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요. 이 토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모아가지고 예탁결제원 안에서 그걸 뭐 모아가지고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STO의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탁증권원이라든지 중앙에서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 탈중앙화 기법으로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번 주에 연내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이번 주에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권 일각에서 가장 핫했던 인물이 바로 한 장관인데요. 이 한 장관이 이민청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를 하면서
갤럭시 머니트리가 이민청 설립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 엮여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주 동안의 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민청이 설립이 되면 이민 활성화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해외 송금, 뭐 해외에서도 국외로 송금 이런 송금 현황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 국내 최초로 휴대전화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다 보니까요. 이민청이 설립이 돼서 이렇게 이민 관련되어 있는 결제에 대한 부분들, 자금 송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활성화되게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이 제기되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이번 주에 이슈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올해 비트코인이 한 2만 달러 내외에 있었다가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훌쩍 넘어가는 그러한 환경까지 조성이 됐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결제 사업에 대한 부각이 나타나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부각이 됐죠. 그래서 STO 관련되어 있는 이슈,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이슈, 그리고 이민청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이번 주에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차트적인 흐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일봉 차트고 제가 이걸 주봉 차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 역시 중간 가격을 매기게 되면 한 1,6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으로 보여지고요. 이 중간 가격 이상의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동반한 이후에 주봉 차트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상승을 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로 다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일봉 차트가 정말로 급격하게 말도 안 되게 차트가 올라와줘서 지금 현재는 숨 고르기 과정보다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들어가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관심권에 두실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역시나 관심권에 제외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주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핫한데요. 그 핫한 중심에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제주 반도체입니다.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고 내년부터 안정적인 실적 향상이 나올 수 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실적인 거죠. 그래서 내년에 한 1,000억 원가량의 실적이 나올 걸로 예견이 되고 있어서 이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핫했었고요. 온디바이스 AI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주 반도체에서 약한 저전력 반도체 생산을 약 70% 이상 하고 있어서 그 저전력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에 고스란히 녹아진다라고 하면 매출 신장은 당연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뭐 PC라든지 아니면 모바일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에 이제는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까지 덧붙여서 제주 반도체가 상승 흐름을 잘 보여줬고요. 정부에서 최근 들어서 국내 20개 팹리스 기업을 선정을 해서 스타 팹리스로 육성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팹리스 기업 중에 하나로 제주 반도체가 선정이 됐고요. 그 팹리스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협력이라든지 이러한 협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가시화될 수 있어서 이런 가시화된 부분으로 스타 팹리스로 커지게 되면 굉장히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인지도적인 측면에 있어서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 놓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정부가 세 번째 이유는요. 정부가 30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진행을 하는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하는 과정 속에 제주 반도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주 반도체가 이번 주에 큰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나와주었고요. 역시나 제주 반도체 차트적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흐름은 이렇게 일봉상에 보면 좀 전에 보셨던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역시나 중간 가격 표시 말씀 안 드려도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종목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은 LS전선 아시아인데요.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흐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저 히토류 해저 사업 그리고 히토류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LS 에코에너지로 사명도 바꿀 거다.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과점으로 갖고 있는 전력 송신망 관련되어 있는 이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을 일반에 공개를 일반에 그 얘기 일반에 내놓겠다. 그래서 민간 기업한테 맡기겠다라는 게 최근에 뉴스가 나와줘서 그거에 대한 기대치도 있었고요.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 관련되어 있는 기대치 이 세 가지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LS전선 아시아도 역시나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LS전선 아시아에 대한 차트적인 흐름도 지금 잠깐 보도록 할게요. LS전선 아시아 이렇게 굉장히 큰 급등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둘 종목이지만 너무 높게 올라와 있어서 이 종목 역시나 관심권에서 좀 배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다섯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해드리는데요. 두 종목을 추천해드립니다. 추천해드리면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 가격까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는 이유, 그리고 차트적인 이유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떤 종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관점까지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은 알로이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알로이스라고 하는 종목이 세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관심권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려보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CJ E&M의 플랫폼이 티빙이고요. SK 스퀘어의 플랫폼이 웨이브입니다. OTT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 티빙과 웨이브가 최근 들어 합병을 하겠다고 MOU를 맺었다고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이렇게 티빙과 웨이브가 OTT 서비스를 합병을 하게 되면 월간 사용자 수가 약 한 9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900만 명이 넘는 월간 사용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토종 OTT 브랜드 1등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로 반항적인 이슈로 나와주었고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 OTT 셋톱박스를 만들고요. 현재도 미국 유럽 현재도 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이 OTT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알로이스가 최근 이슈로 엮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는 현재 SK 브로드밴드에서도 역시나 OTT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SK 브로드밴드에서도 OTT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OTT 사업에 대한 걸 철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사이익을 좀 받을 수 있겠죠. 특히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통신 환경이라든지 또는 미디어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OTT 사업을 접는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반사이익 수혜 기대감이 있는 알로이스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라든지 또 LG전자의 최근의 경영진들이 계속해서 이 OTT 플랫폼 사업을 계속 역량을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하거나 뉴스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혜를 알로이스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 이유는 한한령이 해제된 이후에 국내 드라마가 지금 현재 중국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반영해서 드라마를 보려면 TV와 연결하는 장치 이 셋톱박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알로이스의 셋톱박스에 대한 수요가 좀 넓어지고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알로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특징적인 흐름의 수혜적인 부분들로 조진표의 표적 종목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알로이스라고 하는 종목 차트적인 흐름으로 좀 보고 갈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알로이스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매기게 되면 이처럼 뭐 한 2,500원 정도가 알로이스의 중간 가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로이스는 굉장히 바닥권을 잘 만들어주고
그리고 현재는 올라오려고 하는 꿈틀거리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알로이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알로이스의 일봉을 좀 보시게 되면 이처럼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한 이후에 검정색 굵은 검정색 선은 1년선인데요. 1년선 위아래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조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려보고 특히 알로이스에 대한 지금 기업 분석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매출액이 계속해서 신장하느냐 그러니까 매출액이 계속해서 높아지느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좋겠는데 알로이스 같은 경우에 매년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뭐 200억, 300억씩 나오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도 매출액이 뭐 한 3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회사이고 알로이스의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33%의 부채 비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무차입을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요. 약 한 880%, 거의 900%에 달하는 유보율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 유보율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현재 보시게 되면 PBR 지표 같은 경우에 작년 PBR은 1.64고요. 올해 PBR은 1.4나 1.5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가 알로이스여서 알로이스를 조진표의 표적 종목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관심권에 가지셨으면 좋겠다 설명드리고 알로이스의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를 설명드려야겠죠. 알로이스의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차트상 흐름 나와주고 있는 1545원 부근이 매수 가격이었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요 뭐 1750원 정도 1800원 부근까지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400원 정도의 손절 가격을 제시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 인트론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인트론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을 선정하게 된 이유 세 가지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내년에 보톡스하고 유사한 체제의 그 화장품을 인트론바이오에서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톨리눔 톡신하고 성분은 유사하지만 유해성에 있어서의 굉장히 낮은 유해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화장품에서의 혁신적인 반항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표이사의 기사적인 부분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플라즈마가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또는 중국에서 발생됐지만 전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고 걷잡을 수 없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형병원을 갔는데 중국에서요. 대형병원을 갔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간 어머니가 번호표를 대기 번호표를 받았는데 1200번이라고 하는 실로 어마무시한 대기 번호를 받아서 망연자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SNS에 올렸죠. 또 어떤 부모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번도 받은 부모는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이처럼 폐렴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폐렴을 막을 수 없고 굉장히 확산하고 있다라고 WHO에서도 말했었던 부분들 설명드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뭐 학술지인 세계 최대의 학술지인 네이처에서도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내성 때문에 폐렴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 현재 이 항생제 내성을 극복한 신약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최근에 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로 인해서 잡지 못하고 있는 폐렴을 항생제 내성이 생긴 신약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신약을 토대로 해서 폐렴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시장에 녹아져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일부 학교는 뭐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고요. 내년 개학을 앞두고 있는 학교들조차도 신학기 계약이죠. 신학기 계약을 앞두고 있는 학교조차도 그걸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주변국인 대만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어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여행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공고사항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세 번째 인트론바이오 추천 이유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 승인이 최근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유전자 가위 치료의 승인은 세계 최초의 승인인데요. 이 유전자 가위 치료가 겸상적혈구병 환자의 치료 방법인데요. 가스거비로 만든 치료법으로 유전자 치료를 했더니 뭐 굉장히 호전되었다라고 하는 반응이 좀 있었고 희귀 질환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는가라고 호평이 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인트론바이오는 유전자 가위 치료 기술을 도입해서 박테리오 파즈라고 하는 계량 로봇을 개발을 한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여서 인트론바이오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보고요. 인트론바이오의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론바이오의 차트,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인트론바이오의 차트고요. 역시나 주봉을 보시게 되면 선을 긋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중간 가격 미만의 인트론바이오가 포진해 있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고 또한 이 검정색 굵은 선이 1년선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년선 내외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현재 반복을 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이 인트론바이오 매수가격을 말씀드리면요. 인트론바이오 뭐 한 9,200원 내외 부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가격대 9,200원 내외 부근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1,500원 부근, 1,400원 부근이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8,500원 부근이 손절 가격이다 이렇게 설정을 드려서 인트론바이오까지 오늘 조진표의 표적 종목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알로이스라고 하는 종목과 인트론바이오라고 하는 종목 두 가지 종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관심권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시장의 테마주 또는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들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나와 있고요. 그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채널 추가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셔서 저희와 함께 한발 빠른 종목이라든지 시장의 테마주 그리고 정보주 같은 거 매매하셔서 성공 투자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주요 국내외 일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1961년 네덜란드하고 수교한 이후에 처음 방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ASML CEO를 만난다고 합니다. ASML 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반도체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ASML CEO와 만나서 과연 수주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 따내올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고 만일 수주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따내온다라고 하면 기존의 반도체의 업황이 현재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시점에 정말로 좋은 결과물로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한 물가지수죠. 연준이 데이터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CPI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CPI가 헤드라인 CPI는 3.2로 나왔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4.0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계속 헤드라인 CPI, 근원 CPI가 떨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역시 떨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다라고 하면 앞자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3.2였었던 거는 2%대로 4.0이었던 거는 3%대로 떨어지면서 연준이 타겟팅으로 잡고 있는 물가가 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2자를 보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거를 고민하기보다는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CPI도
12일 날 발표가 되니까요. CPI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13일에는요 12일과 13일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13일 날 결과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건 현지 시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간으로 확인하게 되면 14일 새벽이 되겠죠. 14일 새벽에 FOMC에 대한 결과치가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정점에 이르렀다,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금리 동결을 넘어서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발언이 나올지 귀추가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는 지금 예견하고 있지 않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게 되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지만 파월의 기자회견 정말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고 어떤 발언을 할지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CME 패드워치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3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고, UPS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현재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13일에 발표가 되죠.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최근에 지지난달에 2.2 발표되고 지난달에 1.1 발표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질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2.7이었다가 2.4로 또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PPI가 떨어지고 있는 게 뭐 5개월 동안에 처음 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월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큰 폭으로 떨어질지 좀 데이터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떨어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근 들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에 $90대에 있었던 유가가 WTI 기준으로 보게 되면 $72 내외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유가가 빠져있던 부분들 기억하시면 PPI도 역시나 많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열린 시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1월 소매 판매가 14일에 있습니다. 이 상무부에서 매월 발표하는 이 소매 판매인데, 이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 미국의 뭐 소비 경기라든지 경기 전반의 상황을 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에 대한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4일에는 대한민국의 선물 그리고 옵션의 만기일, 4마녀의 날이라고 일컫고 있죠. 쿼드러플 워칭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 4마녀의 날에 금융투자에 대한 마감 동시효과에서 굉장히 포지션을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러다 보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수를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 4마녀의 날 선물 옵션 만기일은 1년에 딱 4번밖에 없습니다. 3월, 6월, 9월, 12월 그리고 둘째 주 목요일이 이 선물 옵션 만기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기일 날 변동성이 크게 부각이 돼서 나타날지 금융 투자의 포지션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11월 산업 생산도 15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뭐 제조업이라든지 광산업 그리고 유틸리티 산업에 대한 총합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경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부분들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5일에는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KRX 300에 대해서 정기 변경이 좀 있습니다. 들어오는 회사 그리고 나가는 회사, 이러한 회사들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그리고 KRX 300에 편입이 되는 이러한 그 회사들은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은 바스켓 매매라고 해서요,
바구니, 바스켓이죠. 바구니 안에 한 종목만 담는 게 아니라 이런 대형 우량주들을 섹터별로 나눠서 담는 걸 바스켓 매매 진행을 하는데 KRX 이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피 코스닥 150 그리고 KRX 300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자금이 좀 이런 회사에 유입이 될 수 있어서 증시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코스피 200에 들어오는 회사들은 뭐 세아베스틸 그리고 TCC 스틸 사마알미늄 케이지 모빌리언스 영업무역 홀딩스 같은 이러한 회사고요. 코스닥 150에는 뭐 SPG라든지 하나기술, 브로노이, 루닛, 셀바스 AI 같은 이런 종목이 편입이 되니까 이런 종목들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일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안 방안이 시행이 됩니다. 즉 휴일 야간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일부터는 내가 좀 아프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토대로 해서 늦은 밤 충분히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겠고 안정화되고 정착화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일정들이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 많이 있습니다. 뭐 CPI, PPI, FOMC 이런 일정들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증시 현재는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증시 일정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까지 마련해 보는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상승한 기대치를 확인한 증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상승을 한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의 증시가 이제는 상승을 한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 어떤 종목이든 어떤 테마든 어떤 섹터든 계속 유지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시간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특별히 이슈라든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러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개별 키워드 기반으로 해서 재료주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지금 현재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뭐 11월 달에 시장을 상승시켰었던 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섹터들이 지금 약간 바뀌고 있다. IT 서비스라든지 또는 엔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걸 감지해서 그런 섹터의 주도주들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성공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렸으니까 특별히 내용은 길게 하지 않도록 할게요. 뭐 환율이라든지 환율 많이 떨어졌죠. 다시금 뭐 1310원대로 올라섰지만 계속 환율은 떨어질 거고 국채금리도 역시나 5%대에 있다가 현재는 4.1%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유가도 많이 떨어져서 WTI 기준으로 72달러대까지 내려와 있고요. 소비지표라든지 고용지표도 많이 안 좋아졌고요. CPI라든지 PPI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정말로 증시 우호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하지만 박스권 장세이다 보니까 이 박스권 장세 안에서 이슈라든지 수급이 붙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성공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큰 상승 이후에 당연히 매물 소화 과정은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11월에 굉장히 큰 폭등을 했었던 지수 증시의 상승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었던 종목들 지금은 큰 상승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편하실 거고요. 매물 소화 과정은 횡보하는 흐름 속에 나온다. 다만 하방으로의 압력은 지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특별히 외국인들의 매매의 포지션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 11월 달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한 4조 원 이상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했죠. 그런 이후에 현재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매도라든지 이런 우위에 점하지 않고 현재의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고무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12월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죠. 왜냐하면 양도세 회피 물량도 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이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려면 권리락이
들어오고 있는 권리락 이후에나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외국인들의 기조 그리고 기관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연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흐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게 정말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들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를 해서 계속해서 기관 순매수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심적인 종목들 또는 한 발 빠른 종목들 또는 테마주 종목들 저와 함께 매매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이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를 토대로 해서 노란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려보겠습니다. 노란톡방 안내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은 샵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받으신 링크로 채널 추가하셔서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는 그런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날씨가 연일 쌀쌀해지고 또는 일교차가 굉장히 급격하게 벌어지는데요.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셔야 그래야 성공적인 투자도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건강한 성공적인 투자 여러분들 바라겠고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런앤런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